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신규 가입자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최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이 5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성이 청년의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은 지난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가입 기준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군입대를 비롯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